자, 이번엔 4번.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 자, 파스칼 삼각형은 이렇게 1을 계속 뻗어나가. 이렇게 1을 쓰고, 요 방향으로 계속 1을 써. 계속. 1, 계속 1을 쓰세요. 이렇게. 계속 1을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계속. 알겠죠? 1을 뻗어나가고, 여기 봐. 그 가운데는 1하고 1을 더해서 2라고 씁니다. 알겠죠? 얘랑 얘랑 더해서 3이라고 쓰고, 얘랑 얘랑 더해서 3이라고 쓰고. 이해돼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여기 뭐라 쓰고? 4 쓰고, 6 쓰고, 아, 머리야! 4 쓰고.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죠? 더 써볼까? 여기 1이야. 1이야. 여기 5지. 여기 10이죠? 여기 10이죠? 여기 5.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인정. 죽을 때까지 쓸수 있지? 알겠죠?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야.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의미를 부여할 건데, 이게 뭐냐면, 1, 2, 1.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 1, 3, 3, 1.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 뭔데? 이 새끼 보면, 어? A 더하기 B 제곱의 계수네? 맞니? 맞죠? 그럼 얘는 A 더하기 B 3승 계수네? 기억해요? 얘는 A 더하기 B 4승 계수야? 확인해보면 그래요. 이거 두 개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그럼 얘는, 얘들아, 뭐겠어? A 더하기 B 5승의 계수야. 알겠어? 그지? 그러면 우리 계수는 지금 방금 정계식에서 이항정리 배웠죠? 무슨 정리? 이항정리. 그지? 그러면 얘는 B를 기준 삼아봐. 그럼 얘는 뭐야? A 제곱이잖아, 지금. A 제곱이죠? 정계해봐, 정계. 이렇게. A 제곱에 더하기 2AB에 이거잖아. 그럼 얘는 B를 하나도 안 뽑은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계수 1, 2, 1이잖아. 1, 2, 1. 인정. 써줘, 써줘. 1, 2, 1. 이게 써 있는 거라고, 저기 지금.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B를 하나도 안 뽑은 거지? 그럼 얘는 EC0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맞죠? 얘는 뭐라 쓸 수 있니, 그럼? 아이, 잘한다, 잘한다. 얘는? 그렇지, 그렇지. 내가 보니까 오늘 수업이 잘 안 되는 거는, 만세인가? 민세가 대만 갔더니 선물 안 사서 그래, 내가. 마음 상해갖고. 내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자, 이거 보자. 그러면은, 요 새끼 정리해보자, 요 새끼. 요 새끼 영어로 뭐야? 요 베이비. 요거. 정리해보세요. 정리. A 3승 더하기 3 A 제곱 B 더하기, 그 다음 얼마? 3 AB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 3승이지? 그럼 정리하면 이 새끼 1, 3, 3,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써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A 더하기 B의 3승에서, 그죠? B를 하나도 안 뽑은 거죠? 세 개의 B 중에 B를 하나도 안 뽑았어요. 그럼 뭐라 쓰면 돼? 3C0, 3C1. 얘는 B 두 개 뽑았어. 얘는 B 세 개 뽑았어. 인정해야 하냐? 인정하죠? 그러면 세준아, 얘는 뭐라 쓰면 돼? 중시잖아. 여기 3이잖아, 이 새끼야. 여기. 웃어? 사실대로. 얘는 뭐라 쓰면 돼? 얘는? 사실. 그렇죠. 사실. 얘는? 사실. 얘는? 사실. 4. 얘는? 이렇게 쓰면 되네.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소미. 5C0. 얘는? 그렇지. 얘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맞아요? 이해했네. 자, 첫 번째 저기서 알 수 있는 거. NCR은 NCM-랑 같다라는 거 느껴져? 같잖아, 이렇게. 31, 32. 맞아. 여기 써봐, 여기 써봐. 31, 이렇게 매치시켜? 3, 1이죠? 그럼 쟤는 3C, N 그대로 있고, N에서 R 빼래잖아. 여기서 빼면 2. 같잖아. 계산해도 같지? 3C1하고 3C2하고. 이해돼요, 안 돼요? 맞죠? 이해했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ncr에 ncr 더하기 1은 n 플러스 1에 cr 더하기 1. 느껴져요 혹시? 이게 뭐야? 이거잖아. 저 새끼를 쓸 때 얘랑 둘이 더하면 얘였지. 맞아? 뭐 이렇게 더해도 얘였고 뭐 이렇게 더해도 얘였지 않아? 그죠? 보자. 21, 22 요 숫자가 연속되지? 맞아? 그럼 한 칸 내려가네? 그럼 3이 되지. 그리고 큰수 잡았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숫자가 연속되네? 맞죠? 그럼 한 칸 내려가. 맞지? 한 칸 내려가니까 4고 큰수 잡았네? 인정해야 하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 4C3, 4C4 얘잖아. 연속되지? 한 칸 내려가니까 5가 되고 4가 되네.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죠? 이거 봐봐. 11, C5, 11, C6 몰아 쓸 수 있겠어? 연속됐네? 맞죠? 한 칸 내려가라고. 11이니까 뭐 12. 그리고 큰 놈 잡자고.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3번. 자, 이번에 이 그림 봐봐. 멋님 뭐라고?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면 이렇게 더하면 얘예요. 이렇게 더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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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얘가 된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림상에서 봐봐. 2C0는 3C0랑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렇게 더하는 건 이렇게 더하는 거랑 같겠네? 인정. 이렇게 더하는 건 이렇게 더하는 거랑 같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얘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더하는 거다. 다시 왜? 이렇게 세 개 더할 거니까 이렇게 세 개 더하는 걸 내가 이렇게 더한 결과 얘에다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얘 아니야? 인정해야 돼. 그림상으로 이해하죠? 그지? 어. 저건데 봐봐. 그래서 2C0, 3C1, 4C2, 5C3 이렇게 더한다라고 치자. 특징 보여? 맞죠? 이렇게 대각선이 2C0, 3C1, 4C2, 그 다음 5C3이잖아. 이해돼? 어떻게? 자, 저 그림 안 보여. 만약에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거 보여? 인정해? 아,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거 보여? 이해되지? 됐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된다고? 어, 저기 안 써있으니까 모르겠네? 맞죠? 여기 5C3까지 더하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해되지? 어, 안 보여. 자, 이랬을 때 요 위에 거 쓰는 거야? 알겠죠? 위에 거. 자, 얘는 3C0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이해돼? 2C0, 3C0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어, 그럼 얘랑 얘랑 뭐해? 연속했네? 연속했지? 하나 내려가자? 그럼 얼마야? 4C 얼마? 1? 이래 되겠네? 자, 얘랑 얘랑 연속했지? 맞아? 그죠? 이거 더하면 얼마? 5C 2 이렇게 되겠네? 어? 얘랑 얘랑 뭐 했어 또? 연속했네? 그럼 한 칸 내려가고 6C 3 할 수 있겠어? 이해되죠? 돼요? 제로부터 가야 돼. 제로부터. 알겠지? 제로부터. 뭐부터? 제로부터.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또 이 새끼예요. 이렇게 더하면 당연하겠지. 이제 왜 당연하죠? 이렇게 세 개 더할 거야. 그런데 얘랑 얘랑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같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할 거 이렇게 더한 다음에 얘도 해도 되잖아. 근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얘네. 맞잖아. 얘네.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얘네.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얘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 더하는 특징 봐봐. 인정? 네 번째. 자, 2C2, 3C2, 4C2, 5C2, 하나 더, 6C2 더 해보자. 알겠죠? 나는 이제 보면 이거 딱 보는 순간 7C3인 거 금방 알아. 너네도 나중 되면 알아야 돼. 알겠지? 지금은 연습하고. 자, 2C2는 뭐랑 같아? 3C3이랑 같지? 야, 아까 왜 2C를 여기 바꿔서도 했잖아. 나 그래서. 이해돼요? 안 돼요? 인정하지? 세준이 되냐?
되죠? 33이네. 자, 이거 원속 됐어. 연속이네. 그럼 한 칸 내려가고 누구 잡자고? 큰 거 잡자고. 이해 돼? 자, 연속된 거 보여? 2, 3. 아! 대답 모드. 네. 그럼 한 칸 내려가자. 5, 시, 3이네. 어? 연속됐네. 6, 시, 3이죠. 어? 연속됐네. 7, 시, 3 보여요? 네. 알겠죠?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해 돼? 알겠냐고. 네. 이 둘이 같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긴 0부터 시작해야 되고. 알겠지? 자, 이게 파스칼 삼각형. 세준아, 이건 알겠어? 네. 좋아요. 이라, 문제 풀어봅시다. 133번. 몇 번? 1C0에 2C2에 더하기 2C1이네. 3C2에 4C3에 5C4에 6C5래. 선생님은 7C5인 거 알아요. 알겠죠? 7C5인 거. 자, 보자. 0부터 시작한 거 맞아요? 맞죠? 그럼 1C0잖아. 여기 2C1이죠? 이 새끼 뭘로 바꾸라고 할까? 한 칸 내려와서 2C0. 같은 거지? 그래, 그래. 요거랑 요거랑 같게 놓고 연속된 애를 쓰지. 이해 돼, 안 돼? 알겠어? 0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다?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소위? 그렇지, 잘한다.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이번엔 소위? 다시? 다시? 잘한다. 자, 그럼 연속됐네. 그러면 이번에도 소위? 5시? 3, 잘한다. 자,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시연이? 그렇지, 잘한다. 자, 이렇게 더하면 마지막으로 세준이 얼마야? 75. 오호호, 잘했어요. 네, 짝짝짝. 자, 그다음 봅시다. 130. 75. 뭐가? 아직 75가 없어요. 답이 75가 없다고? 어, 촌스럽게 왜 그러세요? 아. 75랑 뭐랑 같아요? 72. 72랑 같은 거죠? 맞죠? 이건 뭐 한 거예요? 촌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해줬어야지. 처음 배웠는데. 이거랑 같은 거지? 이거 이용했어요. 알겠죠? 어. 자, 그 다음에 135번 봅시다. 몇 번? 135번. 자, 이번엔 2C, 그 다음에 얼마야? 3C, 4C,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갔니? 10C, 2까지 갔어요. 맞죠? 자, 얘는 여기가 다 똑같지, 2라고? 맞지? 2라고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2C, 같은 걸로. 알겠죠? 같은 걸로, 이렇게 둘이 같은 걸로 시작해야 된다고, 시작이. 없으면 넣어줘야 돼, 니네가. 넣고 빼야 돼, 뒤에 가서. 알겠지? 이씨, 너 계속 뭐 먹냐? 맛있냐? 어? 자, 그래서 이거 봐봐. 얘는 뭐로 바꿔? 33으로 바꾸자고. 그래, 연속되게 만들 수 있다고. 이해 돼요? 이렇게 하면 얼마? 4C3. 이렇게 하면 5C3. 자, 11C3인 거 알겠어, 이제? 됐죠? 136번. 136번. 7C1이네. 뭐라고? 7C1, 그 다음에 8C2, 그 다음에 8C2, 그 다음에 9C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11C 다 쓰자. 몇 개 안 되네. 10C4, 그 다음에 11C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보여? 1, 2, 3, 4, 5 늘어나고 있는 건 확인했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빵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빵부터. 그럼 여기 70빵 넣어주면 되죠? 맞아? 70빵은 얼마야? 1이니까 1 빼자. 알겠죠? 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얼마? 한 칸 내려가고 81 인정? 이렇게 하면 얼마? 92. 이렇게 하면
10시 3 이렇게 하면 11시 3 이렇게 하면 12시 5 인정해요? 그죠? 그래서 쟤는 12시 5에서 1 빼면 되겠다. 알겠느냐? 자, 137번 1 더하기 x의 1 더하기 x의 제곱 1 더하기 x의 3승 이렇게 쫙 가서 1 더하기 x 20승 1 더하기 x 20의 전개식에서 x 3 x 제곱 계수 구하래. 뭐 구하라고? x 제곱 계수 구하래요. x 제곱. 자, 그럼 여기서는 x 제곱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네. 여기는 x 제곱 나와요 안 나와요? x 제곱 나오네. 자, 여기서는 x 제곱 만들어야 되네. 그럼 여기서 이항형이 쓰면 돼. 3c 인정해. 너 세준이 알겠어? 이거 세 개가 있는데 두 개 뽑은 거지? 이해돼? 그럼 그 옆은 뭐겠어? 4C 인정해? 1 더하기 X 4승 맞죠? 1 더하기 X 4승에서 1 더하기 X 4승에서 X 제곱의 개수는 이 새끼 두 개 뽑기지 그냥 4C 인정해 하네? 인정해? 한빈이 돼? 오케이. 그럼 여기 이 새끼는 뭐가 돼 그러면? 20C 2가 되겠네?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더하는 거 아니야? 인정해요 안 해요? 맞죠? 그럼 맨 앞에 있는 x 제곱의 개수는 1이지 1. 1이잖아 1.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특징이 여기 다 2야 지금? 다 2네? 그럼 요 앞에 2c2로 시작하면 되겠네? 근데 요 1이 2c2 맞아 안 맞아? 1이 2c2 맞지? 맞죠? 그러면 이 C는 뭐로 바꿀 수 있어? 3C3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 연속되게 만든다고. 그죠? 그럼 이 새끼 하면 얼마? 4C3. 이렇게 하면 얼마? 5C3. 인정해야 하네. 그러면 쟤는 21C3 이래 되겠다. 이해 돼요? 되지? 자, 이제 유형 5번 이항계수의 성질이래. 자, 이거 보자. 1 더하기 x의 n승을 이거 전개해 보세요. 얘를 기준 삼자. 알겠죠? 쟤를 기준 삼자. 그럼 쟤를 하나도 안 뽑았어. 그러면 1만 남네. nc 제로인 거 알겠어? 그냥 맞죠? 1의 n승은 할 필요 없잖아. 1이니까 어차피 맞죠? 그다음 x를 하나 뽑았어. 그럼 NC1의 X1승에 1의 N-1승 역시 할 필요 없죠. 이해돼요? 대답 모드. NC2의 X제곱 인정해요? 그래서 이건 NCN의 X의 N승 이래 쓸 수 있었어. 이래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니? 이해돼요? 되냐고? 자, 여기다가 X에다 1 넣어보세요. 뭐 넣어보라고? X에 1 넣어보세요. 그럼 2의 몇 승? N승이네? 그러면 NC0에 NC1에 NC2에 이렇게 가서 NCN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인정. 그죠? 읽는 거다. 자,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뭐 넣어보라고? 마이너스 1. 그럼 좌변 0이야? 그럼 NC0 마이너스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의 NCN 인정.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인정해? 여기까지 알겠어? 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다 플러스로 연결되고 이건 X에 1승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홀수면 죄다 마이너스네. 앞에가 인정해야 돼. 요 다음 항이 NC3의 X3승인데 이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nc3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인정해 안 해? 인정하죠? 그래서 쟤는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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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네. 인정!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저 1하고 2를 더해 보세요. 둘이 더하면 2의 n승 인정? 인정? 네. 둘이 더하면 홀수는 다 죽는다는 거 인정? 네. 그죠? 짝수만 두 개씩 남지?
NC 제로 몇 개 있어? 네. NC 2도 이렇게 짝수들만 다 두 개씩 남을 거야? 네. 그럼 이거 두 개니까 여기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돼요? 네. 돼, 안 돼? 되죠? 어. 자, 이번에 1에서 2 빼세요. 역시 2 빼면, 일단, 뭐 둘이 빼면 2 N승이죠. 이번에 짝수가 다 죽네, 빼면. 네. 짝수가 다 죽네. 인정. 네. 그럼 빼봐. NC1, NC3. 이렇게 홀수만 몇 개씩 남아? 두 개씩 남지. 두 개씩 남죠. 그래서 또 1 빼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네. 이해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저게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자, 쉽게. NC0부터 NCM까지 다 나오면 2N승이래. 알겠죠? NC0부터 NCM까지 다 나오면 2N승이래. 이게 뭔 말이야? 11시, 11시 0, 11시 1 해서 11시 11까지 다 더하면 2의 몇 승? 11승.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 밑에 거. 11시 0, 11시 1. 맞아요? 마이너스 11시 11로 끝나면 얼마? 0. 알겠어? NC 제곱부터 시작해서 NCN까지 중간이 계속 뿔마뿔마뿔마로 연결되면 0이라고 끝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밑에 건 어때? 11시 0, 11시 2 해서 얘는 11시 10으로 끝나겠네. 짝수만 더한 거지 다. 맞아 안 맞아? 짝수만 더하면 2에 11 빼기 1승 이렇게. 이해돼? 자, 홀수만 또 11시 1, 11시 3 이렇게 가서 11시 11 하면 얘도 2에 11 빼기 1승. 인정. 하나 더 추가. 자, 11시 0, 11시 1, 11시 2, 11시 3, 11시 4, 11시 5. 얘도 2에 11 마이너스 1승. 왜 그러냐면 쟤는 맨 마지막 거, 얘는 11시 6이랑 같은 거 맞아요? NCR은 NCM 마이너스 R 한 거야? NCR은 그럼 얘는 뭐랑 같아? 11시 11이랑 같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얼마야? 2에 11승이죠? 맞아 안 맞아? 다 더하면 요 중간에 그냥 안 쓴 것 뿐이야. 같은 거 11시 6부터 11시 11까지 이해해? 얘는 뭐랑 같아? 11시 10이랑 같네. 얘는 뭐랑 같아? 얘는 11시 7이랑 같잖아. 그럼 6부터 7, 8, 9, 10 다 나오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11시 0부터 쫙 가서 11시 11까지 더하면 2에 11승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반 딱 잘라서 둘이 같아 달라? 같으니까 반은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참고로 이 새끼는 요 밑에 있는 새끼 있죠? 이거는 홀수로 시작할 때만 가능해? 뭐로 시작할 때만 가능하다고? 홀수로. 밑에 건, 위에 건 다 성립하고. 알겠어? 홀짝 상관없어. 이게 홀수로만 가능한 이유는 여기 봐봐. 짝수면 이렇게 되죠. 41, 41, 42, 43, 4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돼 안 돼? 알겠어요? 반 잘라서 갔다라고 할 수 없지? 인정해 안 해? 인정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42 하나 넣어주면 같아지네? 이해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짝수일 때는 이거 하나 넣어준 다음에 빼야 같아져. 알겠지? 네. 자, 요 내용 가지고 문제 풀자. 138번. 자, 100이네. 100이야. NC1, NC2. NC1, NC2.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NC, N까지 가서 그게 2000. 200. 요 사이에 있는 N을 구하래요. 야, 이거 뭐야? 여기 있네, 여기. 이거지, 이거.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 NC0만 있었으면 되네? 그럼 뒤에서 뭐 하면 돼? 1 빼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건 2의 N승이야? 인정해, 안 해?
여기 써 있잖아. 2n승. 그러니 얘가 100보다는 크고 200보다는 작아. 고로 n은 얼마? 7을 이래야 되겠다. 2의 7승은 128이야. 2의 8승은 256이고. 인성 알겠니? 자, 139번. 자, 99시 제로, 99시 1, 99시 2 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99시 49까지 갔네. 얘 보여? 2에 99 빼기 1승. 아, 저거 왜 저렇게 돼, 세준이? 이거 홀수죠? 얘랑 뭐랑 같아? 99시 50이랑 같죠? 얘가 뭐랑 같아? 99시 99랑 같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2에 99승이죠. 그런데 위아래 둘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딱 2로 나눠버리면 2에 98승 이래 되겠다. 알겠느냐? 어? 자, 그 다음에 140번. 몇 번? 140번. 20시 1 마이너스 20시 2에 그죠? 더하기 20시 3에 그죠? 마이너스 20시 4에 해서 더하기 20시 19에 맞아 이거? 맞죠? 뿔마가 반복되네.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뭐부터 가야 돼? 제로부터 가서 맞아 떨어져야지. NC0에서 NCN까지 맞죠?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0시 제로 있으면 되겠네. 뿔박뿔박 반복돼야 되니까 이해돼? 그럼 맨 뒤에는 마이너스 20시 20 있어야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얼마 보상해야 돼? 1을 두 번 뺐으니까 2를 보상해야지. 이해돼? 그럼 여기까지 얼마야? 여기까지 얼마? 여기서 저까지 얼마? 얼마예요? 뿔마뿔마 반복되잖아. 얼마? 0이라고. 알겠어? 여기 써있잖아. 뿔마뿔마 반복되면 0이라고. 이해돼 안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잖아 저 새끼. 이해돼 안 돼요? 이해해? 여기는 플러스 NC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NC0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지 얘들아. 인정? 그래도 0이잖아. 알겠어요? 자, 141번. ENC1 뭐라고? ENC1 ENC3 이렇게 가서 ENC EN-1 이건 뭐야? 지금 뭐만 더했어? 이렇게 홀수만 더했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홀수만 더했네. 그러면 몰았어. 2에 EN-1승. 요 새끼에서 1 빼면 되죠? 여기 이 홀수만 더했을 때.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냐? 할만하다. 자, 그 다음에 144번. 집합 다 배웠잖아 우리, 그죠? 144번 집합에 있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네.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새끼 구하래. 야, 원소의 개수가 K개인 부분 집합 구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뽑기지 그냥. 그럼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거니까 85, 그 다음 얼마? 83, 85, 87 이렇게 하면 돼요? 맞지? 이건 원소가 한 개짜리 부분 집합 개수. 얘는 세 개, 얘는 다섯 개, 얘는 일곱 개. 2에 7승 하면 되네. 왠지 알지? 이 n 빼기 1승, 홀수만 다 더했을 때. 이해되죠? 알겠니? 네, 나머지 거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 이제 계속 하나 좀 해보자. 자, 6번인데 여기 보세요.
A 더하기 B의 N승 점계의 부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A 더하기 B의 N승 점계. 누구 기준? B 기준. B가 몇 개 있어? B가 몇 개? N개. 그럼 N개의 B 중에 B를 하나도 안 뽑았어. 그럼 A의 N승 인정. 자, N개의 B 중에 B를 하나 뽑았어. 그럼 A N-1승에 B의 1승. 맞지? N개의 B 중에 B를 두 개 뽑았어. A N-2승에 B의 제곱. 인정해. 자, 1번아. N개 중에 R개 뽑았어. A의 N-R에 B의 R승. 쫙 가서 NCR, NCN이죠? 다 뽑았어, B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맞지? 자, 개수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1번항을 갖고 논다 그랬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거꾸로 돌리는 게 하고 싶어, 내가.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거꾸로 돌리는 게 하고 싶어. 이해돼? 자, 여기 1번항 보여? 1번항 보이냐고. 맞지? 1번항 보이죠? 1번항 봐봐. N개 중에, 나처럼 해석해. N개 중에 R개 뽑았어. 뭐를? B를. 이해돼, 안 돼? N개 중에 R개 뽑았어. 뭐를? B를. 맞지, 그러면? 맞아요? B, R승이니까. N개 중에 R개 뽑았어. 뭐를? B를. 그럼 B, R승 맞잖아. 그죠? 그러면 A는 N-R개 뽑아야 돼. 이해돼, 안 돼? 뽑았지? 일반항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어. 그죠? 맞죠? N개 중에 R개 뽑았어. 뭐를? B를. 그럼 A는 N-R개 뽑아야 돼. 당연히. 그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 R이, 보니 R이 0, 1, N까지 다 나왔네. 그죠? 저 R일 값, R자리가 0부터 N까지 다 나왔지. 그러면 A 더하기 B의 N승으로 돌릴 수 있어.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아? 인정? 돼야 안 돼요? 되지? 예, 자, 다시. 아, A 더하기 B의 N승인데, 그죠? 저거를 전개하면 그렇고, 여기 1번항이, 그지? 해석을 하는 거야. N개 중에 R개 뽑았어. 뭐를? B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B를. 그죠? 그러면 A는 N-R개 뽑아야 돼. 이 R이 0부터 N까지 다 나와. 그럼 A 더하기 B의 N승으로 돌릴 수 있다고. 이해해요? 첫 번째. 이게 뭐라고? 첫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활용은 이런 거야. 두 번째 활용은 뭐 할까? 아, 10일에 10승. 알겠죠? 10일에 10승에 100의 자리 이하를 구하래. 뭘 구해보라고? 100의 자리 이하. 알겠지? 100의 자리 이하를 구하란다. 자, 100의 자리 이하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3개를 의미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1의 자리는 뭐 당연히 알 거고, 10의 자리는 당연히 알 거고, 100의 자리는 결국 10의 제곱이네. 이해돼, 안 돼? 다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릿수라는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11의 10승 이 새끼를 어떻게 표현해요? 10 더하기 1에 10승이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표현할 수 있죠. 이해돼? 그래 놓고 기준을 예를 삼아. 아, 예를 삼아 기준을. 알겠죠? 10개 중에 쟤를 하나도 안 뽑으면 그냥 1이지 얘들아. 이해돼? 10개 중에 얘를 하나 뽑았어. 그럼 10, 시 1에 10이네. 인정해? 자, 그 다음에 10, 시 2에 10의 제곱이네. 맞죠? 10, 시 3에 10의 3승. 이렇게 나가요, 안 나가요? 이렇게 나가지?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100의 자리에 영향 안 미치죠. 왜? 공이 3개 붙어 있잖아. 10의 3승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0 이래 돼서 100의 자리에 영향 안 주죠. 더할 때, 이거 다 계산해서 더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전혀 눈금만 쳐도 영향을 안 주잖아. 공이 3개 붙어 있으니까. 이해돼, 안 돼? 내가 뭔 말 하는지 알지, 얘들아? 맞죠? 그러니까 요 뒤는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계산할 필요 없죠. 10시제로 1이죠. 10시1은 이건 100이네. 10시2는 얼마야? 10시2는 45야. 그럼 쟤는 4,500이네. 그러면 4,600이를 이래 돼야 돼.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 이하는 601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요런데 활용할 수 있겠다고. 알겠지? 네. 자, 146과 31에 20승을 뭐로 나누래? 900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지? 900. 이것도 봐봐. 900으로 나누래잖아. 근데 니네가 생각해도 900은 30의 거듭제곱 아니야? 그러면 이 31은 이렇게 쓰면 되네. 30에 더하기 1에 20승 이렇게 쓰면 돼. 맞죠? 그럼 이항 정리를 얘를 기준으로 또 삼아. 그럼 20시 제로 맞아요? 20시 1에 30 1승 그 다음에 20시 2에 30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 90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저기는 기본적으로 30의 제곱이 곱해져 있잖아. 이해돼 안 돼? 요 뒤는 다 900으로 나눠 떨어지지? 그럼 결국 여기만 900으로 나눠 나머지가 얼마인지 보면 되네? 맞죠? 이거 얼마? 1에다가 600 아니야? 맞아? 20에다 30 곱하면 600 맞지? 네. 어, 그래서 얼마? 601 이래 되겠는 나머지? 이해돼? 네. 147과 자, 20시 제로 뭐라고? 20시 제로에 더하기 20시 1에 뒤에다가 넣어줄게. 너네 이해하기 쉽게 20시 2에 7의 제곱 인정해야 돼. 인정하죠? 이렇게 가서 더하기 7에 20시 20에 7의 20승 보여요? 맞아? 자, 여기 보니까 일반항 써봐. 뭐 써보라고? 일반항 20 20시 아래 7에 20승 맞아? 여기까지? 그죠? 일반항 써놓고 읽어. 20개 중에 알게 뽑았어. 뭐를? 7을 맞아? 그러면 20 마이너스 알게 뽑은 게 있어야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게 할 수 있죠. 어떻게? 1에 20 마이너스 알승 쓰면 되네. 이해가 안 돼? 1은 곱하나마나 안 쓰니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 해석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면 이 R이 결국은 0부터 어디까지 다 나왔어? 20까지 다 나왔네? 그럼 쟤는 뭐라 돌릴 수 있다고? 7 더하기 1에 몇 승? 20승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8에 20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여기 써있네. 여기 N개 중에 알게 뽑았어. 뭐를? B를. 그럼 n, n- 알게 뽑았네. 저 r이 0부터 n까지 다 나오면 a 더하기 b의 n승으로 돌릴 수 있다고. 알겠냐? 이해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8번 149번 자, 오늘은 월요일이래. 무슨 요일? 월요일. 월요일부터 8회 몇 승? 13승 일 후는 무슨 요일이냐? 자, 오늘이 월요일이야. 만약에 얘들아 하루 더 했어. 며칠? 화요일이네. 이틀 더 하면 수요일이네. 7일 더 하면 다시 월요일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이 새끼를 뭐로 나누면 돼 나중에? 7로 나눠서 나머지가 몇인지만 찾아보면 되겠네. 나머지가 1이면 다음날이지? 네. 나머지가 2면 그 다음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7로 나눌 거야. 그럼 보이지 이제? 보이지? 뭐가 보여? 8을 몰았을 거야. 7 더하기 1에 13이라 써야지. 이해돼? 그리고 기준을 얘를 삼아. 13일 13개 중에 하나도 안 뽑았어. 13개 중에 하나 뽑았어. 7의 1승 인정해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다 7의 배수 아니야? 그죠? 그럼 뭐 남아? 1 남네 결국. 무슨 요일이야 다음날? 화요일. 나머지 하나 남았으니까 이해해야 하네요. 네. 이해하죠? 꺼주세요.